이번 리뷰의 제품은 스파이더맨의 첫 영화화의 주인공 토비 맥과이어가 맡은 스파이더맨입니다. 날렵한 눈매와 은색 라인 등 뒤에 큰 거미까지 영화 스파이더맨이 다시 떠오르는 스파이더맨 피규어였습니다. 허리 가동 당연히 가능하고 어깨도 이렇게 앞뒤로 움직일 수 있고 팔도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다리 역시 이렇게 최대로 굽혀지고 이 피규어 역시 관절핀이 노출되지 않는 필리스 소체여서 라인이 깔끔합니다. 영화 개봉 당시에 토이비즈에서 제품을 발매를 했었고 영화 스파이더맨 3편쯤 헤즈브로에서 피규어를 발매해줬었죠. 스파이더맨의 근육질 체형은 구판 제품들이 잘 표현을 해준 반면 이번 스파이더맨은 근육질의 표현이 약합니다. 하지만 폭넓은 가동으로 다양한 자세와 액션을 연출했을 때 영화에서의 모습과 더 비슷한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주먹 쥔 손, 거미줄 쏘는 손, 편손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편손은 완전히 편손과 살짝 구부린 손으로 양쪽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토이비즈의 수많은 6인치 스파이더맨 중에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스파이더맨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은 영화 스파이더맨 2 개봉 당시에 발매된 슛앤슬라이드 스파이더맨이라는 제품으로 간판과 자석 미사일 발사기가 구성되어 있어서 줄을 따라 내려오는 기믹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은 턱과 팔 관절 안쪽을 조금 깎아서 커스텀을 조금 한 상태인데요. 둘 다 6인치 스케일로 나온 제품이어서 크기는 비슷합니다. 머리가 작고 역삼각형 몸에 팔다리가 가느다란 구판 제품에 비해서 마블 레전드 제품이 전체적인 비율은 더 사람에 가깝습니다. 구판 제품은 슈트의 패턴도 잘 보이는데요. 이번 제품은 없는가 해서 가까이 봤더니 역시나 패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보면 확실히 구판 제품이 머리가 작고 비율이 극중 인물과는 차이가 납니다. 발의 앞부분 가동은 요즘 마블 레전드에서도 보기 드문 관절입니다. 확실히 구판 제품은 미국 액션 피규어 장난감의 전형적인 느낌이 있고 이번 마블 레전드 제품은 좀 더 높은 등급의 액션 피규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